배우 한예슬이 마치 쌍둥이를 점지받은 듯한 이틀을 보냈다. 25일 한예슬은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오늘도 쌍둥이란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한예슬이 요리를 위해 계란을 깐 모습이 담겼다. 프라이팬에 올라간 계란은 노른자가 두 개인 이른바 쌍둥이란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예슬은 하루 전에도 쌍둥이란을 경험한 바 있다. 이틀 연속 쌍둥이란이라는 점에서 한예슬이 쌍둥이를 임신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오가고 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5월 10살 연하와 결혼했다. 한예슬은 10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001년 한국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서 수상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인 한예슬은 독특한 외모로 영화, 드라마에서 활약했고 광고계에서도 톱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1년에는 SNS를 통해 10살 연하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나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한예슬과 그녀의 남자친구 류성재의 러브스토리와 이들이 겪은 다양한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일 한예슬의 유튜브 채널 나난너 한예슬 2대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영상이 올라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예슬은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어 이 순간을 기다렸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변함이 없는 편이라며 3년 동안 교제한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레는 표정으로 그녀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식 부부다. 라는 품절녀라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한예슬은 덧붙여 사실 나는 이전부터 품절녀였다.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 서로를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고 평생 함께할 동반자로 여겼다. 부부라는 말은 조금 오글거리긴 한다고 말했으며 결혼 여부는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남자친구를 평생 동반자이자 베스트 프렌드로 생각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예슬이 결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계의 확실성을 공표하기 위해라고 언급하며 5월에 신부가 되어 공식적으로 유부녀가 된다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잘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겠다. 앞으로는 쑥스러워하는 남편도 카메라 앞에 함께 등장시킬 건이라며 두 사람의 유튜브 출연을 예고했습니다. 쿠키 영상에서 한예슬은 혼인신고서를 보여주며 신난 모습을 보였고 남자친구는 뭉클하다고 반응했습니다. 한예슬은 제작진과의 대화에서 처음엔 남편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남편과 부인이라고 부른다며 부끄러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이전에 한예슬이 내가 지정한 웨딩 포토그래퍼라는 글을 올리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곧 결혼할 것이라는 추측이 돌았고 그녀는 결혼은 아직이라며 루머를 해명하고 남자친구와의 근황 사진을 공개해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두 달 후 혼인신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행복하면 되는 거지. 언니 정말 원하는 거 다 하네. 부럽다.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다들 부러운가 봐. 끝까지 변하지 말고 예쁜 사랑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예슬은 1981년생으로 대표적인 미녀 배우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고양이상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어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배우로 세리토스 하이스쿨과 세리토스 칼리지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전공하며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예슬은 2001년 한국 슈퍼모델 선발 대회를 통해 데뷔했으며 공연주 김빈호, 최여진, 한지혜, 소희현 등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출생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예슬은 22세까지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이었으나 한국 배우로 활동하기로 결심하며 2004년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과는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글로 일기를 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예슬은 2001년 한국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서 입상한 후
잠시 모델로 활동하다가 2002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연예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2003년 여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영화 논스톱4에 캐스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고 섹션TV 연애통신과 인기가요의 MC도 맡았습니다. 2005년에는 영화 그 여름의 태풍으로 전국 연기에 도전하며 경험을 쌓았고 2006년 MBC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 나상 실력을 맡아 톱스타로 인정받았습니다. 2008년 한예슬은 영화 용의주도 미스신으로 스크린에 데뷔했습니다. 비록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그녀는 독특한 캐릭터로 주목받으며 여러 영화 시상식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랑받는 배우 한예슬은 2021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자친구를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류성재는 연극배우 출신으로 한예슬보다 10살 어리며 두 사람은 2020년 9월부터 교제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예슬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사진을 올려 팬들과 행복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과거 호스트바에서 일했으며 영화 비스티 보이즈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화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호스트들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에 대해 한예슬은 남자친구는 과거 연극배우로 활동했으며 가라오케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다. 많은 분들이 호스트바와 가라오케를 혼동하시는데 실제로는 가라오케가 더 공개된 장소입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몇 년 전 지인들과 함께 간 가라오케에서 류성재를 처음 만났고 그가 그 일을 그만둔 후인 2020년 9월에 사랑에 빠졌다고 설명하며 그들의 관계를 변호했습니다. 한예슬은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내 감정에 솔직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의 배경보다는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지내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앞서 디스패치가 보도한 남자친구에 대한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한예슬의 남자친구에게 접대를 받은 S씨는 호스트보다 제비에 가깝다. 제비는 스폰을 목적으로 한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B씨도 대치동 X씨 등 유부녀와 이혼녀를 상대로 금전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예슬은 피해자분이 계시다는 기사는 남자친구와 긴 대화로 사실이 아니라는 걸 듣게 되었고 직접 보지 못한 소문들보단 내게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는 제 친구의 말을 믿고 싶다며 남자친구를 향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한예슬은 2014년 1월 14일 공개된 유튜브 피식쇼에 출연해 10살 연하 남자친구 류성재에 대해 나랑 정말 잘 맞으며 앞으로도 오래 함께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와 알고 지낸 기간은 5년 정도이며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4년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한예슬은 남자친구가 LA를 좋아하고 그곳에서 골프를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LA의 해변 공원과 자연 경관을 포함한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돌보고 싶은 사람이 좋다고 말하며 남자친구가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한예슬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시승 및 한예슬이 돼서 피부 관리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울세라 시술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수면 마취 후에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마취를 받으면서 울세라 잔주름 개선, 더모톡신 스킨 보톡스, 리쥬란 엑소좀 주사를 함께 진행하는 한예슬의 유튜브에서 공개된 피부 관리 비법은 그녀가 자신의 피부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그녀의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예슬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남자친구 류성재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솔직한 성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그녀의 연기 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녀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